오래간만에 광명시장에 한번 나와봤는데 광명사거리에 있는 시장을 와봤는데 선생님 저녁에 배고프면 여기도 선선이 이렇게 이게 네 마리의 만원씩 이것도 만원 깔치는 거지. 참조기가 여기 15,000. 병어가 3마리에 25,000원에 깔치가 여기 1마리에 3만 원씩. 요거는 한 마리가 3만 원씩이고 저거는 4만 원씩. 야, 깔치가 이 낙지도 이렇게 생선이 여기도 많이 나왔어요. 3,000원 한 단위. 여기 한 근에 7,000원. 열무는 얼마예요? 요거요? 9,000원이요. 얼마? 9,000원. 9,000원. 요 옆에 거는요? 이거? 얼갈이 8,000원. 야, 여기도 활새우가 발딱발딱 뛰는 게 있네. 한 근에 12,000원. 1kg에 3만 원. 어차피 그만할 거. 그만하기 전에 그만하니까. 그리고 할 거면 확실할 것이다. 꽃게는 얼마예요? 1kg에 15,000원이요. 1kg에 15,000원. 야, 여기는 나물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파네요. 고구마 쓴도 있고 참나물, 시나물, 깻잎. 이게 제일 뭐? 제가 뭐가 제일 많이 아니 근데 쌀이 쌀이네. 7,000원. 국산은 12,000원. 이거 나이가 많게 얼마 천원만 해주세요. 강창 시장도 이렇게 있고 반찬도 이렇게 요즘에 참 살기 좋은 세상이네요. 반찬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팔고. 여기 한 봉에 다들 얼마예요? 반찬이? 아, 하나에 2,000원, 3개 2,000원. 야, 먹을만하네. 한 봉에는 2,000원, 세 봉에는 5,000원입니다. 여기도 뭐가 싼가 봐요. 사람들은 엄청 줄지어서 사고 계시네. 아마 이거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찌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 열무를 여기 떡하고 삼창 먹으면 좋지. 올해는 이거 달랑무는 얼마예요? 18,000원. 아, 여기도 이렇게 막 군데군데마다 사람이 많네요. 이런 꽃게 장은 얼마예요? 2만원, 3만원. 다 틀려, 엄마. 요거는요? 새우장은? 5만원. 이거는 뭐예요? 사탕수수.
아, 이거 깎고 뭐해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주스 만드시는 예? 주스 만들어요? 어, 이래갖고 주스가 한 잔에 얼마예요? 4,000원. 야, 한 잔 더 보실래요? 코코넛. 이 코코넛 주스는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5,000원. 어떤 게 맛있어요? 사탕 주스로 드세요, 그러면. 탕수수 주스를 이렇게 만드네. 깎아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눌려가지고 이렇게 사탕수수를 주네요. 사탕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나는 또 세상에 태어나서 사탕수수를 처음 먹어보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맛있다. 정말 천연이네. 현관에 청소를 해드린다는 거. 뭐 식당이지? 뭐 식당? 우리 동네 생선 가격입니다. 우리 동네 생선 가격. 광명 사거리의 큰 시장. 요건 얼마예요? 3개 만 원. 아, 3개 만 원. 아, 돼지 팔치가 싱싱한 게 한 마리 3만 원씩. 35,000원. 대래시장은 이런 맛이 있지요. 정말 여기도 시장이 너무 좋네. 튀김도 요래가지고. 고추튀김이 한 개 찍은 거지. 오징어는 3개에 2,000원. 김말이 3개장, 새우 3개장. 5개. 도넛도 5개 있잖아요. 3개 16개 15,000원. 다리는 1개. 아, 그리고 한 마리 8,000원. 요거는 몇 개예요? 10개 만 원. 요거는 10개 만 원. 6개 만 원. 두부 얼마예요? 두부 얼마예요? 두부 2,500원. 시켜주세요. 야, 벌렁벌렁 통이 납니다. 오이도 이게 5개. 3,000원이네. 야, 어떻게 이게 한 바구니 3,000원씩 2,000원이네. 잘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광명시장을 한번 나와봤는데, 야, 광명시장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그리고 뭐 생선이고 이런 여러가지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싸고 엄청 좋네요, 여기도. 그래서 광명시장에서 시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한번 온 김에 또 내가 보니까 또 이걸 한번 해본다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갈 수 없어서 살금 모든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